자, 그러면 이제 비숍 2일차 도구지 나메커 2일차 한번 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법사태 앱솔 랩스 27% 이상 아이템 17성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미네이터 이런 거 파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자님 30% 18성 이상 김마 주세요. 나메코로 김마 주세요. 아, 집 가면 12시에 접속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오시고 도미네이터 이따 보자 그러면은. 5%에 86? 와, 추억 좋네 이거. 근데 115억.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야, 이거 그냥 바로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위도 존나 좋은 소리 같고. 야, 올라온 30분 됐어요. 일단 다 샀고. 아니야, 이거 시세 범세 보면은요, 봐봐. 4%에 80, 이게 21%거든, 마력 두 줄? 이게 165억. 확실히 싸게 산 건 맞네. 27% 22성 210억 9669% 잠깐만요. 윗잔만 돌리면 얘 할만하거든? 어라 글자니 그 숄더 66억짜리 살 생각 있으면 60억 드릴게요. 진짜요? 그럼 윗잔 돌릴만한데 6억 치라. 잠깐만, 18성에 60억? 할만해. 돌릴라면 60억 비싸다. 저분한테는 어차피 저분은 안 팔아도 될 걸 팔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그 부분을 잠깐 보자. 일단 얘 윗장 돌려야 되거든, 인퍼로? 얘 윗장 인퍼 돌리고 그 다음에 잘 뛰면 얘 돌려볼게. 알았지? 자, 에디 인 21%짜리를 구매해온 거고요. 윗장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인트 27% 이상을 띄우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보보만 이런 거 떠버리면 조금 조지긴 해요. 인고 마력 쿠퍼. 어? 그렇지! 나이스! 자, 좋아요. 27% 가져갑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잠가놓고 요 친구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아이템 갖고 왔는데요. 돌려봅니다. 과연 인트가 떠줄지. 이거 잘못 물리면 진짜 돈 많이 먹습니다. 신발에 다 쓰고 아이 신발 이러면서 또 충전할 게 뻔하다. 오케이, 나이스! 그거 아니죠? 내가 이겼네! 감사합니다! 이거지! 깔끔하다, 오늘 미쳤다, 큐브어! 야, 이렇게 되면은 60억짜리 구매해야겠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거 벌써 나 12시 넘어서 오는데 지금 12시 넘었냐? 지하철에서 핫스팟 켜서 메이프하고 있다고? 이분도 레전드네. 템팔로 보시면 지하철에서 노트북 핫스팟 잡은 다음에 템팔로 오셨어? 얼마에 판매하시려나요? 가격 1가에 생각해서 C세트 10억? 지금 가격만 확실하게 보고 오고 마이너스 10억 해서 구매할게요. 아, 158억이었네. 그러면은 깔끔한 145억 어떨까요? 145억 어떠시겠습니까? 13억 3,333만 3,333만 원만 빼주시면 될 것 같은데 145억에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메커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메커 괜찮은데? 그럼 접으세요? 자랑하려고 올린 거예요. 아이씨. 넘겨주시고 경매장에 올릴 템 보여주세요. 견장도 하나 구매 때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저 리레링이 홀! 아니, 이걸 지원해주신다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우리 정작이 아들님 진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자, 아무튼 우리 견장 질러봅시다. 자, 가보자. 아, 우리 국밥충 소보로님 저번에 지원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고! 제발.
혹시 이거 판매하실 레아님 거주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환불해야 되는데? 와 미쳤네 이거 진짜! 기다려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 세 글자 보여줄게. 형 위기는 그냥 위기라고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고! 지금이야. 위기를 기회로! 가자! 아! 위기를 기회로 제발! 아 씨발! 아! 60억짜리 팀이 갑자기 30억짜리 됐어요. 30억짜리 여러분. 씨부래. 오! 와! 와! 뭐야? 뭐야 씨발 이거?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지 여러분! 30억짜리에서 200억으로 다시 떡상시킵니다! 이거보다! 와 오늘도 이분 메린이 17차인데 와 너무너무 잘 쓸게요. 뛰어보겠습니다. 10세트를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질러보도록 할게요. 그 짜리 유튜버가 뛰면 안 뛰는 거야, 일부러? 우리 유튜버가 뛰면 안 뛰어, 씨발. 내가 마음대로 뛰울 수가 있냐고, 이게! 아. 그렇지! 엔나이사! 가져갈게요! 드디어 떴다, 드디어! 아. 자, 그러면은, 지금 상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의를 한번 보러 갈까, 상의를? 지금 돈 쓴 거 보면은 이거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해.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아까 장작의 아들님께서 리리를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구매하자. 그분이 이거 사주신 거 생각하면 돼. 이거 레전드까지는 봐주지 않는다. 그냥 인트 6%나 유니크에 적당히만 떠주는 게 레전드 가면 레전드 가는 대로 더 힘들기 때문에 인트 2퍼 인트 6퍼 인트 10 같은 붙으면 달달하지. 럭이퍼 방어 4퍼 24 그렇지 유니크 좋아. 이 정도까지는 타협 가능해. 레전드리가 뜨면 뭐 얼마 안 먹고 뜨면 좋은데 그래도 이왕 갈 거면 인트쿠퍼 야 그냥 쌍내가 돼버렸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인트가 뜨면 딱인데 진짜 제발 인트 두 줄만 10퍼 이상 그렇지 이거 이제 가져갈게요. 10퍼 이상만 써도 이제 충분합니다. 우선은 아 중간 스탯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공개합니다 여러분. 2차에 과연 얼마 됐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공개 5.8이 벌써 나옵니다. 헐 야! 와! 자, 매운 들어가요. 인트만 좀 찍어주면. 야! 모자, 망토, 귀걸이! 7만 들어간다! 인트 10만 그냥 넘겨줄 수 있어!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